많이 하신 느낌인데 식당 하시면서 명절 때 좀 따로 챙기시는 게 있다고요. 명절 때 고향에 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. 그렇죠. 찜질방에 거기에서 주무시면서 먹고 자고 하시는 분들. 명절 때. 예, 그때 이제 떡국을 무료로 대접해주는 그런 거 보고 그분들이 좋아하는 거 보고 저도 마음이 따뜻해진 적이 있습니다. 아, 명절 때. 네. 이제 또 추석인데. 추석 때는 아직 식당을 개업을 안 하시겠네요. 그때까지는 못할 것 같고. 그럼 다음 설에는 또 이제 그런 분들과 함께 떡국을. 예, 예. 그런 뭐 기회가 다시 주어지면 기꺼이 네. 그렇게 하겠습니다. 대구의 한 찜질방의 식당에 가면 설에 떡국을 드실 수 있다는 사실 알려드리면서. 그래서 막 또 그럴까요? 네.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. 28번 하겠습니다. 자, 또 나왔습니다. 상품권이 걸려있는 쓰기 문제. 이번 문제 영상으로 드립니다. 자, 이번 문제는 향수와 추억을 되새기는 KBS 가요 무대. 김국환 씨의 타타타 무대예요. 산다는 건 좋은 거지. 소집 맞는 장사단소. 할부모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을 건졌잖소.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. 상황을 잘못 짐작하다를 뜻하는 고유어입니다. 이 말을 맞춤법에 맞게 표준어 기본형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. 그는 이번 선택에서 이리 하고 말았어. 상품권이 걸려있는 이번 영상 쓰기 문제. 김국환 씨의 타타타 한 소절이 나왔는데요. 네 분 어떻게 답을 쓰셨을까요? 답이 지금 한 세 가지로 갈렸습니다. 일단 홍희정 씨는 틀리다. 우리네 틀리는 인생살이. 박성욱 씨는 네. 헛짚다. 타타타 혹시 아세요? 생전 처음 들어봤어요. 김국환 씨 처음 보셨어요? 누군지 몰라요. 그래요? 네. 타타타를 모르는 박성욱 씨 답은 헛짚다. 김혜란 씨도 헛짚다긴 헛짚다인데 김혜란 씨는 비읍받침에 짚다. 박성욱 씨 어떡하죠? 누군가 맞겠죠. 누군가 맞겠다. 박창덕 씨, 네. 헛짚으신 거 아니세요? 헛짚다는 뭐 짐작하다 이런 비읍받침은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. 네. 짚다는 짚다, 집어올리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어요. 지금 근데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? 김혜란 씨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감점이 없으셨어요. 틀린 문제가 하나도 없으셨습니다.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집니다. 과연 나무에서 떨어질지 행운의 여신은 계속 김혜란 씨 편일지 정답 확인합니다. 자, 피읍받침이 헛짚자입니다. 자, 남은 문제.